지금 튜닝 중인 특주 스피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야. Let me say you, let me say you, let me pour and don't go flow. Let me reach, let me be each of the shores of Tripoli. Let me say you, let me say you, let me crush up on your shoulder. Let me reach, let me be each for the lonely yellow sea. 음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생하기가 쉬운 듯한데 굉장히 어려운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추 스피커의 지금 튜닝 방향,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키가 큰 이게 3단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우퍼, 가운데 또 이게 3단 분리형으로 세워지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장점은 그러니까 바로 뭐 보이스도 좋고 뭐 소편성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기본으로 잘 나오게 돼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런 스케일이 크고 정보량이 많고 반드시 잔향이 아주 적절하게 잘 튜닝된 스피커에서 내어주는 음악들이죠. 대편성 또 애니아 음악처럼 스케일이 아주 큰 음악들 이런 음악들의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스피커를 가지고 뭐 보이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이제 앞으로 보이스 튜닝 된 것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보다는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또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돼서 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스피커를 주문하신 고객님의 음악 듣는 성향이 상당히 스케일이 큰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스피커를 고민 오디오 매니아시기 때문에 고민을 다른 스피커도 많이 경험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영상에서도 들으시고 처음실에 와서도 들으셨어요. 그러시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물론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이제 장착이 될 건데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장점도 있지만 이 아큐톤 유닛이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스피커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스케일 부분이죠. 필리핀의 아주 큰 저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소리를 음량을 키운다던가 뭐 스피커의 뭐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시고요. 그 대신 저희가 지금 큰 공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좋게 지금 마루치님이 지금 튜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애니아 음악을 오늘 들어보니까요. 아주 좋네요. 제가 오늘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쉬고 3차 백신을 맞았더니요. 일주일 내내 잠이 얼마나 오던지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씩 계속 잤던 것 같아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화이팅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